오늘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해보는 삼다수 게임 포켓몬스터 울트라 선 네, 경기매 리그까지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최대한 빨리 잠깐만요. 소프트웨어 갱신을 지금 할까요? 지금 하는 게 맞겠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부터 빨리 할 거예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게 될 때까지 잠깐만요. 이거를 화면 일단 꺼놓고 어디 갔니? 화면 일단 꺼놓고 빨리 업데이트를 할수 있도록 할게요. 아유. 아 이거 경기매 리그까지 이거는 어떻게든 빨리 깨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편법 같은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스토리 모드를 깨는 걸주 컨텐츠로 할게 아니라 배틀 영상 쪽으로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걸 앞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을 빨리 깰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RPG 게임으로 치자면 만렙을 먼저 찍는 거죠. 보통 RPG는 만렙부터가 본 게임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그냥 가볍게 네 이거를 컨텐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끝났으니까 화면 가리개를 풀고요. 자, 한번 가도록 하죠. 스타트. 네. 타이머도 준비했어요. 자, 어느 언어로 플레이 하겠습니까? 네, 이거 이제 6세대부터 잠깐만요. 이거 부금이 너무 큰가요? 6세대부터 이제 자기 언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판으로 사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그냥 한국어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게임을 시작한다.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한국어로 뜨죠. 네. 코코이 박사님 전화를 하셨네요. 아, 너무 모든 게 그리워요, 지금. 네, 이게 지금 이제 게임의 무대가 되는 알로라 섬이죠. 네. 아마 이거 너무 한물간 철진한 게임이라서 이걸 궁금해하실 분은 없겠지만, 네. 아, 참 스토리 보면은 엄마 따라서 그냥 온것 같은데, 네. 포켓몬. 안몽이다. 아, 전 여기서 이거 동선 애들 움직이는 동선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입체적이야. 이거 나중에 저기 뭐였지? 페어리 타입 저기 관장이 아닌가 누구냐 저기 아무튼 걔가 걔할 때도 뭔가 이런 식의 레이아웃이 나오죠. 자, 저는 예전에 약간 탄내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조금 동양인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피부색은 나중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리 모양 색깔 이런 거 바꿀 수 있어. 네, 아 나도 모르게 역캐로 했네. 근데 뭐 역캐로 할 거라서 상관없어요. 아 이거를 일단 방송용이니까 오트밀로 할게요. 원래 저는 역캐를 주로 플레이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저기 예를 들어 제가 닉네임이 오트밀이잖아요. 그럼 제 닉네임을 하는 게 아니라 설정상 저희 딸로 해서 네 다른 닉네임을 붙여주곤 했었어요. 뭔가 엄청 뭔가 쓸모없는 설정 덕후 같은, 네, 설정 덕질 같은 느낌인데. 아, 지금 이거. 삼다수를 이렇게 큰 화면으로 플레이하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아. 무슨 그냥. 일반적인 콘솔 게임 하는 느낌이에요. 스피커로 이게 소리가 나오니까 되게 생각보다 음향 같은 게 괜찮아요, 삼다수가. 아, 이런 연출도 좋죠. 야. 아, 이사 간다.
아, 우리 대표님. 아, 잠시만요. 지금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난방 좀 올려놓고 올게요. 그동안 여러분은 릴리의 추격신을 잘 감상하도록 하세요. 처음에 적어보고 되게 대충 만든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봐도 대충 만든 디자인 같네요. 참고로 이건 이 컷신은 스킵할 수가 없습니다. 울트라 선. 참고로 저는 그 본캐라고 할수 있는 저기 유리잔 저기가 네, 울트라 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울트라 선으로 샀습니다. 사실 의미는 없죠, 그게. 아, 이거 산호초가 너무 멋있어. 섬의 외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아, 진짜 저런 데 살고 싶다, 갑자기. 아, 나중에 노후를 저런 데서 보내는 거야. 나옹. 정말 맨 처음 봤을 때 충격과 공포였던 알로라 나옹이. 애가 어디 맞아서 찐빵처럼 부었어, 얼굴이. 스킵할 수 있나? 안 되네요. 아. 저는 이 아줌마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주인공 엄마가 이제, 알로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피부톤, 그냥 약간 까무잡잡한 분이셨어요. 알로라 태생도 아니었어. 내가 역해가 돼버렸다고. 네, 역해가 돼버렸어. 나홍이 시점. 참고로 제 방은 저렇지 않습니다. 아, 이거 남캐로 하면은 디자인이 좀 달라지나? 약간 핑크핑크한데, 지금은. 아, 제가 자고 있어요. 아, 자괴감. 역해가 돼버렸어. 아, 되게. 확실히 울선문이 못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문을 내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울선문을 냈어야 했어. 아, 제가 움직여야지 일어나나요? 얍. 일어났다. 아, 모자를 보여주고. 이게 포켓몬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그 시점에 이렇게 보여주니까 내가 가서 이거를 집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연스럽게. 달릴 수 있나? 어, 달릴 수 있네. 죄송해요. 모자 옷걸이 필요 없었나 봐. 아, 죄송해요. 아, 스트리머가 아주 부정확한 정보를 전파하고 있죠. 수첩을 체크했다. 아, 잠깐 이러고 올 때가 아닌데. 나 이거 빨리 깨는 게 목표였잖아. 스위치 홍보를 하고 있어. 아, 이번에 레츠고는 정말 손이 안 가요. 저는 레츠고 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산 거죠. 잘 자더라. 낮이야. 관동과 반대인가 봐. 아, 그래? 잘 모르겠어. 이번엔 약간 우울하게 갑시다. 분명 설렐 거야. 알로라 지방.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야. 과연 그럴까? 얼어붙어 있는 야돈이 생각나는데. 에테르 재단에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에테르 재단에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왜 내가 아까 다 체크하고 왔잖아요. 아, 또 가야 되는데. 빨리 깨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자, 체크. 아까 했는데. 모자. 이번엔 고무장갑이 아니라고. 가장 상향을 받은 캐릭터가 아닐까, 울선문에 와서. 고무장갑 쓰고 돌아다니다가. 옷도 되게 유치원생 같다가 뭔가 이제 좀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자, 꽃단장을 마쳤습니다. 아니, 모자 진짜 너무 잘 뽑힌 것 같다. 그냥 선문에서 이제 너무 고무장갑 왜 애한테 씌워놨냐 이런 소리 하도 많이 들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자, 가방.
다만 아무것도 없네 정말. 아 엄마한테 말 걸면 돈 주나? 그런 거 없죠. 지금 포켓몬이 한 마리도 없어. 포켓몬이 엄마는 아 이런. 자. 아 그냥 이거 삼다수 보고 해야겠다. 가자. 아 켄타로스 못 불러. 아 어디야? 릴리 마을 어디로 가더라?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인카운터인 것 같아요. 야 나는 야나 알로라지마 챔피언이야. 내 본캐 내 들고 온다 내가. 본캐 알로라지망 챔피언임.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막아놨네. 아이고 포켓은 짓지도 않았어. 야너너너날 막을 거냐? 하 옆으로 가면 어떡해? 여기 풀 붙는데? 아못 내려가나? 아저씨 뭐 하세요? 아 이거 빨리 깨기로 했는데. 아 정말 정말 저는 이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할게요. 아 근데 이거 다시 보니까 되게 뭔가 다시 하고 싶어. 옛 추억이 떠올라요. 양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걷어차고 지나가면 안 되나? 아 여기서 바로 만났지. 맞아. 아 이번엔 스타팅 멤버 누구 하지? 아 저거 꼬리 부들부들 거리는 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고양이들이 저렇게 마스킹 하잖아. 아 마스킹이 아니고 마킹 하잖아. 마스킹 뭐야. 아, 누구라지? 이번에 하우가 너무 인성이 좋아가지고 나한테 약한 저걸 타입을 골라주잖아요. 하우가 하우 진짜 너무 좋은 애인 것 같아. 친구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난 남자예요. 놀랐어요. 아 그래. 세상에. 아니 당신 보낸 거잖아. 어디든지 갈수 있죠. 전 원래 1세대 때부터 풀 포켓몬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상해 씨뭐 이런 애들 했었어요. 풀 타입 스타팅을 했었어요. 뭔가 쿠키 박사 이번에 굉장히 숨트기면 억녀불 골랐을 건데, 아 야오불 골랐을 건데. 저는 그래도 나몰빼미를 할게요. 왜냐면은 나몰빼미를 고르면 쿠쿠이 박사가, 아 잠깐만 쿠쿠이 박사가 나오던가? 마지막에 누가 나왔지? 하우가 나왔나? 아 그래 이거 우선문이랑은 상관이 없나 봐요. 제가 그때 이게 쿠쿠이 박사가 억념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둘다 약간 레슬러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몰빼미를 고르면 쿠쿠이 박사가 억념 야옵으로 고르니까 한번 고통 받아볼까 또. 자 이번에 어떻게 되더라? 이번에 잠그 갑자기 그거 섬시련 저기 타입 순서가 생각이 안 난다. 아 몰라. 아 그냥 꿋꿋하게 풀타입 가 그냥. 잠깐만 다른 애들 망설였다고? 나몰빼미를 망설였대요. 아저 처음에 이거 풀타입이라서 망설였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자 설명 다 봤으니까 나몰빼미 갑시다. 땡글땡글 귀엽다. 아, 야호불 할걸 그랬나? 야호불은 이거 들면 어떻게 되는지 못 봤어요. 뭐 고양이 안 어울리는 것 같을 것 같아. 기메이키 메타 모크로 닉네임? 어차피 이거 지나면 없어지지 않나? 닉네임 붙여줄까요? 아 이번에 그거 할걸 그랬나?
그 뭐였나 저거 그거 있잖아요 포켓몬 처음 만나면 무조건 잡아야 되고 아그 뭐였지 그거 아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바꿀까요 컨텐츠를 아 그거 뭐라고 하더라 무슨 챌린지가 있었어요 무슨 챌린지지 그게 포켓몬이 쓰러지면 진짜로 풀어주는 거 있어 진짜 하드코어하게 게임 즐기는 그런 거 있었는데 아, 차라리 그걸로 할걸 그랬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한번 준비를 해서 다시 와볼까요? 어차피 제가 결정하는 거긴 한데, 잠시만요. 제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너즐록 챌린지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너즐록 챌린지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거를 현황 말고, 바꿉시다. 제목 바꾸고, 갑자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처음에 울선 이거 그냥 막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즐록으로 바꾸는 순간, 모든 걸 갑자기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자, 너즐록 챌린지. 됐다. 빡세.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계속 이어볼게요. 자, 나물빼미에게 닉네임을 붙여야죠. 붙여주자. 누구로 할까? 이거 갑자기 나물빼미 하지 말걸 그랬어. 보자. 너무 빡센 것 같은데. 이제 한 모크나이퍼 보고 한조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너무 철이 다 유행이 지난 것 같아. 모든 게 유행이 지났지. 누구라지? 첫 친구. 아, 전 큰일 났어요. 저는 이렇게 캐릭터 닉네임 짓고 이런 거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보자. 큰일 났어. 이거 음식 이름으로 다 지어줄까요? 자, 오트밀이니까. 제가 사실 이제 색깔에서 나온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나물빼미가 약간 오트밀 색깔이긴 하죠. 그 날개 부분이. 포리지 시리얼 아이고 이거 터치가 이상해 나중에 터치 이거 좀 저거 저기 해야겠다 아이고 왜 이러냐 저 제가 오트밀이니까 얘는 시리얼로 자 가자 아 이거 타이머 중간에 멈춰 놓을 걸 그랬어. 아 죄송해요 이거 타이머를 멈춰 놨어야 됐네. 이런 섬의왕 무슨 일로? 섬의왕이 누군진 알아. 섬의왕이 주는 선물이라고? 큰일 났는데 쓰러질 위에 놓아줘야 돼요. 갑자기 평화로운 느낌이 싹 사라졌다. 일단 저장 한번 해주고 가자. 그러면 이제 무엇 하나 허투루 플레이할 수 없게 됐는데? 지금 아직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로토모가 없어요. 로토모가 없어서 밑에 화면이 새까매. 자, 포켓몬은 일단 불안한데 괜찮니? 그리고 너왜 수컷이야? 저 원래 수컷 안 키우는데. 연구스가 튀어나왔다. 시리얼. 잡을 수 있지. 들교환, 잠깐만. 다행이다. 내가 나뭇잎 쓸 걸. 나왜 자석기 놔두고 왜 비자석 썼어?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리려고. 나뭇잎 놔두고 왜안 썼어? 아이.
그리고 이거 뭐냐 이펙트는 끌게요. 이펙트 끄고 설정 이야기 속도 빠르게 안 본다 버튼 모드 뭐 저장 한번 해주고 나뭇잎 쓸걸 그랬어. 아, 이 바보야. 잠깐 근데 섬유왕이 레벨이 몇이었지? 여기서 내가 레벨 작을 할 필요가 있나요?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간대? 잠시만요. 이거를 오케이. 가자. 그래, 이거지. 아, 잠깐만, 이거 한번 잡을 수 있나? 오케이. 그렇지. 좀 불안하니까 7까지만 키울게요. 7까지 키우고. 여럽이다. 아, 맞아. 나 그럼 연구스 이제 못 잡는 거구나. 어떻게? 나 연구스 이제 영역 못 잡아요. 아, 잠깐만. 연구스 못 잡아. 몬스터 볼 없어. 이어롤도 못 잡아. 진짜. 아, 말도 안 돼. 이어롤을 못 잡는다고? 아, 그렇구나. 너즐록 챌린지인데 깜빡했다. 뭐하니? 아, 뭐할 거야? 이거 지금 레벨링 하면 안 돼요. 아, 큰일 났다. 와. 와, 빡세. 풀밭을 밟으면 안 되겠어요. 지금 보자. 연구수 못 잡고, 이어롤 못 잡고. 근데 초반에 나오는 포켓몬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을 제가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아, 이어롤 못 잡아. 아, 너무 짜증나. 상처야. 그래, 필요하지. 회복 한번 시키고 갈까?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또 회복 안 시켜줄 수도 있는데. 아, 몰라. 엄마 한번 보자. 아, 내가 이어롤 놓쳤어. 연구수도 놓쳤어.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오트밀. 박사님, 뭐 없어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달라고요, 몬스터볼을. 아, 짜증나. 진짜 짜증나. 아, 이게 뭐야. 엄마, 다쳤어요. 아, 이어롤 못 잡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 괜찮을 거야. 난할수 있어, 아직. 난할수 있어. 가자. 나 처음에, 아, 그러니까 처음에 배틀을 안 하지. 처음에 저기 릴리에 만나고 막 카프 꼭꼭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다음에 아 모르겠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너무 옛날이야. 썸문 울 썸, 에 뭐야 썸문 울 썸문 깬게 너무 옛날이야 벌써. 뭐야 바로 배틀이야? 괜찮아 괜찮아 나뭇잎 한 방이면 잡을 수 있어. 루시우 같이 생겼어 너무. 언제 봐도 루시우 같아. 어릴 때 루시우입니다. 아, 뭔가 뽀샤시한 느낌이 되게 좋네요. 그치, 너즐록 챌린지도 있지. 그리고 하우는 뭔가 누리공, 누리레드가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나 나물패미를 항상 골라요. 제가 나물패미 고르면 이제 하우가 누리공 고르니까. 바로 골라버리네. 망설이지 않아. 아,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얘네 둘이. 그치. 뭔가 공식적으로도, 공식 설정상에서도, 미즈키랑, 그러니까 저 누구냐, 미월이랑, 나물뱀이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예 노리고 만든 게 아닌가. 응. 아, 왜 여기서 해주네. 아, 뭐야. 엄마 볼 필요가 없었어. 엄마가 필요 없었어.
아, 모션 좋다. 시리얼. 오케이. 자만하지 마.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오예. 여기서 이렇게 레벨업 하면 되는데 뭐하러? 아, 100원이다. 이러고 또 치료해주자. 치료 안 해줘? 저 뭔가 이렇게 이런 편의시설이, 아, 편의시설, 편의 시스템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배틀하기 전에 이렇게 알아서 회복도 시켜주고, 끝나고 나면 또 치료도 해주고, 뭐 그런 거. 항상 릴리에가 힐러 역할을 해줬었는데. 릴리말 도착. 하우가 엄마도 있었구나. 그 발언. 원래 저는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으면은 막 여기저기 탐사해보고 막, 아, 탐사? 조사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빨리 깨져. 저 사실 배틀 빨리 하고 싶긴 해요. 이게 너즐록으로 괜히 바꿨나라는 생각도 한10% 정도는 들고. 원래는 막 어떤 걸 준비했었냐면요, 그 뭐냐, 그본 계정에서 쓰던 애들을 좀 데려고 오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릴리에 너무 이쁜 것 같아. 전 사실 썬문울 썬문 스토리가 뭐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둘의 커플링을 엮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길거리가 풍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은 시리즈였어요. 뭔가 애니에서 항상 나오는 그 예비참. 바들바들. 어, 반짝반짝 빛나. 아, 너무 예쁘다. 하지만 전얘 엄마가 더 좋습니다. 너는? 아, 뭐라고? 난 네가 궁금하단 말이야. 퓨. 니파이. 트레이너가 아니죠. 잠깐만. 야, 내가 그냥 가면 되죠? 이거 배틀 안 하죠? 하나? 배틀해? 아, 하는구나. 풀타입. 자속기가 반감. 아, 효과가 없다. 아, 효과가 없다. 효과가 별로다. 아, 이거 안 떠? 아, 맨 처음 만나는 애라서 그런가? 괜찮아, 레벨빨로 밀어붙여. 어, 뭐야? 이런 고급 성공기를 쓴다고? 교체하는 포켓몬을 유일하게 때릴 수 있는 따라가 때리기. 아, 이거 진짜 따라가 때리기가 스토리보드에서 되게 짜증나요. 교체하는데 갑자기 쳐맞아. 좋아, 역상성 이겼다. 레벨빨로. 가자. 오. 가자. 아. 아, 이렇게 시점 변경하는 것도 너무 좋아.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
뭐지? 한 마리 더 있었네. 오. 안 돼! 뭔 짓이야! 뭔 짓이야! 난널 도와주려고 했단 말이야. 오우. 물리형이다. 연출은 진짜. 다리를 다 꺼먹었, 다 끊어먹었네. 사무왕? 사무왕? 아, 제 발음이 너무 뭉개지는 것 같아요, 제 발음이. 천천히 말할까, 차라리? 내 성격이 급해가지고. 알고 있지만. 제트 파워. 쉐도 다 말할 거야. 박사님한테 말할 거고, 하우한테 말할 거야. 네, 혼자 떠들고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해서 친구한테 좀 봐달라고 관심을 구걸했어요. 광장까지? 이 포켓몬 세계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뭐냐 트레이너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카풀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호위무사가 하나 필요해. 조수야. 아 맞아, 박사님 이미 알고 있지. 자괴감. 난 남자란 말이야. 하지만 남캐를 하고 싶지 않았어. 일상 속에서도 저렇게 막 떠받들으면 너무 일상생활이 가능하신가? 연예인급이었네, 방금. 근데 실제로 약간 멜라네시아 사람들 중에 저런 체격의 사람들이 꽤 있어요. 되게 할일 없어 보인다. 악몽이끼리 싸우는 걸 해결하러 갔다고? 아, 근데 격투 저거 나도 비행이라서 반감시킬 수 있지 않나? 아니, 비밀로 해달라 했으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모두의 비밀 같은 건 느낌인가? 기뻐하지. 하지만 난 그럴 여유가 없다고. 몬스터볼 제발. 아, 로토문. 잠깐만, 도감을 눌러야? 아닌데? 아직 로토모가 안 들어왔나 보네요. 트레이너 패스. 어허. 자, 가자. 어? 뭐야, 또 배틀이야? 뭐지? 돌인 건 어떻게 알았어? 빛나는 건 안다 쳐도 이게 돌인 걸 어떻게 알았어? 그렇습니다. 그때 돌도 받았어요. 이 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야 돼요.
안 그럼 막 달라고 하면서 갑자기 뺏어간다고. 아니, 내가, 아, 고마워요. 내일 돌려준다고. 축제도 열고. 아, 지금 날이 너무 추우니까 이런 데 휴양 가고 싶어요. 아, 진짜. ADHD. 릴리의 표정이 너무 예뻤어, 방금. 화난 표정 너무 예뻐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하오 웃으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얘가 이제 죽을 똥 말똥 해가면서 이제 너즐록 챌린지의 진가가 발휘되죠. 이번 돌에서도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어디서 친한 척이야? 아니, 교감을 나누고 있잖아. 아, 엄마 고마워요. 역시 엄마가 제일 좋아. 아, 벌써 다음 날이야? 축제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려는 오늘도 박스를 깔. 아, 근데 내가 박스 갈 테니까 엄마가 나가면 안 돼? 아, 진짜. 저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몬스터볼 너무 굉장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저렇게 질량과 부피를 저렇게 줄일 수가 있지? 아니, 내가 문 열어주기 전에 들어왔죠, 이 사람. 내가 문 열어주기 전에 들어왔잖아. 가택 침입이잖아. 박사님, 현행범이에요, 당신. 고속이동. 몬스터볼 주시는 거예요? 약간 그건데. 그러면 카드 주냐?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몬스터볼 주냐? 진짜 확실히 삼다수에서 구현 가능한 그런. 자, 나 턱수충이 그럼 이거를. 이거 너즐록 챌린지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거? 싸운다. 몸박. 아, 왜? 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케이. 이 상태에서 턱수충이 나한테 주면은 인정. 지금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저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포켓몬 주나? 아, 좋았어. 이렇게는 주시려고요. 10개. 오케이. 오케이. 릴리 마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지금 못 잡는 애가 턱지충이는 솔직히 봐주세요.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어롤과 저기를 못 잡죠. 영구스 턱지충. 오케이, 이건 잡아야 돼. 봤으면 잡아야 됩니다. 진짜. 오케이. 근데 반감이긴 한데. 아이고, 이제 신중해져야 되네. 오케이. 좋아. 스피드가 크게 떨어지고. 처음에 초반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턱지충이. 스피드도 떨구고. 제발. 급소 안 돼. 너무 무섭다, 이거. 너즐록 챌린지. 제발. 오케이. 이러고 또 이제 집에 가서 회복해야 되죠. 그지 같은 진짜. 오케이. 랩업도 하고 너무 좋아. 그렇지. 비행 타입 자속기다. 오케이. 이름 지어줘야 되죠. 이름을
로통우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너무 허전한데. 닉네임 붙여주고 뭘까. 얘도 먹을 거로 합시다. 먹을 거에서 턱지충이 같이 생긴 게 사슴벌레잖아요. 그러면 젤리? 사슴벌레니까 먹이용 젤리밖에 생각이 안 나. 젤리. 뭐 저장하고. 제가 저장을 자주 합니다. 혹시 좀 답답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나 지금 너즐록 챌린지라서 저장을. 아,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 몬스터볼도. 엄마 고마워. 포켓몬. 자, 이거 위치 바꿔놓고. 몬스터볼 맞네. 아, 그럼 아까는 없었나? 아까 여기 지나갔으면 몬스터볼 있었단 얘긴데. 이거 길막했던가? 어, 네드바다 잡아야 돼. 이거 보이면 무조건 잡아야 돼. 젤리. 특기.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몬스터볼 좀 쓰겠는데? 더 이상은 못 때리잖아. 잡아. 제발. 아, 다행이야. 레디바는 무당벌레 피자로 합시다.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무당벌레 피자 하면은 딱 글자 맞네요. 아, 레자가 1레자가 아닌데. 잠깐만. 아. 빨리 이거 터치 보정해야 돼. 무당벌레 피자. 그냥 올리브 피자랄까? 아, 이거 다 지워야 되는데. 아, 귀찮다. 아, 제발. 올리브 피자. 아. 엄마 살려줘. 아, 연구수 못 잡아요. 아까 죽여버렸어. 아, 너무 짜증나. 얘가 더 빠를 거야. 어, 내가 더 빠르네. 오, 저거 죽는 거 아니지? 급소 한번 터지면 죽을 각인데? 괜찮아. 무서웠다. 어, 무서워. 이게 1번도로 풀밭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나요? 와, 무섭다. 근데 와, 이 규칙 하나 붙여놓으니까 되게 무서워지네.
올리브 피자 지금 이거 버틸 수 있나? 한방 맞고 죽는 거 아니야? 네, 레벨은 같은데 해볼까? 어!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푸네 밀기로 받을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다니. 짧은 치마. 아 이거 이번에 NPC도 너무 이뻐. 저기 같이 친구가 되지 않을래? 유이. 아 열어. 아 나 갖고 싶다. 갑자기 너무 갖고 싶어. 요로 잡았어야 했어.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아까. 아 어떻게 할까. 레디바로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굳이 올리브 피자를 선물시킬 필요가 없죠. 아 요로. 아니 되게 귀엽다 요로. 아니 지금 문서볼 던지면 안 돼? 아. 여기 봐. 지금 이제 막 잡아도 되죠. 밀어전. 어, 이건 할 수 있지 않나?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우. 불변이 그냥 아주. 잠깐만.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아 힘들다.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깨지? 어 좋았어 초음파. 아 좋아. 아니 너무 오래 걸린데. 근데 제가 포켓몬 시리즈에서 되게 좋았던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저 멀리에 풀밭이 있잖아요. 풀밭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로 가는 숨겨진 길이 있을 거다라는 걸 이거 벌써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어, 잠깐만. 누가 더 빠르지? 나 찝기 한번 맞는다고 죽진 않겠지? 도망친다. 그렇지. 걸어간다고 해서 뭐 안 걸리고 이런 거 없으니까. 연구스. 다행인 게 참 이게 애들 느려서. 사실 저는 이거 그 뭐냐 패스서클 해금될 때까지만 깨면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이거 스토리 모드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서 잡던 포켓몬 놓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제가 이미 포켓몬 뱅크에 꽤 있어가지고 데려오면 되는 거라.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되게 플레이 타임 오래 걸리겠다. 아, 잠시만요. 패스서클을 언제 얻더라? 그것만 좀 알아볼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일시정지. 햇서클을 언제 얻더라? 언제 해금되지? 아, 포켓몬 센터 소개만 받으면 바로 생겨? 그럼 굳이 깰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보죠. 이게 네크로즈마 이런 거 상대할 때 애들 다 줄줄이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건 막 애들 막 희생시켜가면서 깨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크로즈마 이런 거는 그 파티 막 전멸해가면서 이렇게 하나 잡는 그런 구도인데. 오! 피츄! 자, 이거 잡아야 돼. 죽이지 않도록 조심조심. 자, 레디바야 오히려 공격이 낮으니까. 안 돼. 와. 아. 제발. 아, 근데 오히려 잘 됐다, 이건. 이러면 이제 칼등치기 같은 효과를 노리기가 좋죠. 좋아. 아, 좋은 거 맞니? 이제 몸조리는 거 아니야? 벌레 비행이었어? 레디바가? 가자, 피츄. 그렇지. 아우, 순조로워. 엄마 또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어. 오케이. 이제 얘는 뭐 하지? 얘는 뽑기 인형. 뽑기 왕에서 주로 많이 뽑는 뽑기 인형이죠. 지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나 다쳤어. 호해줘. 집에 몇 번 가는 거야 도대체. 지금 포켓센 개방까지 하면은 이제 패스서클이 해금되는데 포켓센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어. 와, 너무 빡세다 진짜. 이게 스트리머들이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 보면. 아, 근데 정전기 픽츄야. 특성이 정전기야. 와, 괜찮다. 스토리용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그걸 막고 버틸만한 내구가 되나? 잠깐만요. 자, 가자. 잠깐만. 자꾸 뭐가 나와. 잠깐만. 이거 타이머가 안 가고 있었어. 진짜 이거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네요. 근데 왜 다 수컷이야? 젤리를 좀 키워줄 필요가. 너 쓰러진 거 아니지? 순간적으로 쓰러진 줄 알았어. 아, 깜짝 놀랐네. 딴 거 좀 잠깐 보니라고. 전기 포켓몬이 되게 풍부하네요. 석재충이도 있고. 잠깐, 스피드가 내가 이게 계속 이렇게 교환하면 괜찮나? 아, 조졌다. 모르겠어, 그냥 싸워.
잠깐만. 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 안 돼. 상관없죠. 장비 쇼크니까. 잠깐만, 이거 특수기 맞나? 맞네. 오케이. 아, 이래가지고 진행 되겠냐고. 와, 가자. 뚫어. 아, 아니 그냥 이제 도망칠게요. 이거 도망가야겠다. 언제까지고 이걸 할 수가 없어. 피추 계속 나와. 피추 되게 희귀한 줄 알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트레이너 스쿨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도망가. 경치를 위해선 쟤를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저는 균형 발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포켓몬이 그 막 레벨이 혼자 높고 이런 거 별로 잘 안 좋아요. 캐터피. 할 수 있니? 마비 걸렸으면 좋겠다. 오케이. 좋았어. 아, 이거 되게 좋은데. 피추 되게 좋아요. 이거 스토리 멤버로 딱이야. 아, 근데 왜 죽어가지? 와우, 괜찮아. 마비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지. 벌레보드 탄다고? 와, 현실 고증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애들이 저렇죠. 아, 모든 점에서 1번인 도로 이거 아닌가? 오케이, 여러모로 첫 번째. 말 걸면 따라온다.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아, 귀여워. 아, 이거 짠이 되게 제일 귀여워요. 짠. 바이바이. 따라와. 안 따라오네. 이 정도로 안 되는 건가? 놀아주도록 해. 따라온다. 아, 다시 간다. 잠깐만. 아,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저장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만약에 얘가 쓰러지면 놓아줘야 돼. 그리고 저장 덮어 씌워야 돼. 그래, 빠르다. 얘는 빨라요. 한 대 맞고 죽겠어? 오케이. 아, 와, 죽어간다.
와, 일본 도로가 진짜 너무 어려워. 아, 다행이다. 아, 무상으로 교체해서 쪼기. 저 강합니다. 이제 말을 하고 다녀야겠어. 나 강함. 사람도 그냥 말만 해주지. 배틀 안 하지. 왼쪽에 얘네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간 귀엽다. 왼쪽에. 딱 봐도 너무 수상쩍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아, 피부색으로 아는 건가? 너무 피부색만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다니. 제발. 얍. 어, 이거 필요하지. 캐터피 잡아야죠. 아, 뽑기 인형 상태가 너무 메롱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올리브 피자. 아, 벌레만 있어, 벌레만. 벌레만 세 마리야. 아, 이어로 못 잡은 게 너무 아쉽다. 연구스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일단 봤을 때. 올리브 피자의 초음파랑 피츄의 정전기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이렇게 스토리를 쉽게 풀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다행이다. 캐터피 지금 죽이면 앞으로 영역 못 잡죠. 아, 맞아. 너즐록 챌린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포켓몬을 하드코어하게 즐기는 방법이에요. 즐긴다고 말할 수 있나? 아, 진짜 즐기는 방법이에요. 얘는 이름 뭐하지? 꿈틀이! 좋아. 그 꿈틀이에 약간 그거다. 저기 가루 묻어 있는 거. 먹으면 시큼한 거. 아, 힐러 어디 없나? 뭐야, 강제. 와. 집에 못 가. 네가 뭔데 내가 집에 못 가게 해, 어? 야. 아, 놀래라. 길이 두 갈래 길이었어. 아, 다행이다. 집에 갈수 있어. 아, 한 걸음 차이로. 아, 이렇게 보니까 연구소 못 잡은 것도 좀 아쉽네요. 뭔가 자꾸 벌레만 나와가지고, 벌레 타임만. 잠깐만. 너 빠른 거 맞냐? 왜 그러냐면, 포켓몬에선 스피드가 빠르면은 이제, 저 뭐냐. 도망가는데 성공할 확률이 높거든요. 누가 더 빠른지 알 수가 없었어.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연구소 느리니까 피처가 더 빨랐겠네요. 아, 집이 이렇게 멀었나?
제가 캐터피 잡고 나면 캐터피가 많이 나오네. 아까 피츄도 피츄 잡고 다니까 피츄 많이 나오는데. 오케이. 오. 뭐라 해야 되지? 이게 3다수랑 2다수랑 굉장히 질감이 많이 달라요. 이거 클릭했을 때그 클리킹 그 뭐라 해야 되지? 버튼이 클릭하는 느낌이나 약간 이 그런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컷이네. 제대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러고 보니까 뭐 하니? 교체해줘야지. 저 꿈트리를 내보내는 거 너무 위험하고. 지금 더 중요한 애가 젤리랑 올리브피자인데. 올리피자 초음파가 있으니까. 큰일 났네. 내가 초음파가 있으니까 얘를 키워주겠다는 의미였는데. 마비만 걸리지 마라. 하나 잡는데 모든 애가 다. 촉전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피해침 이런 거. 아. 혼란 걸리는 거 맞죠? 걸려있니? 아니네? 천파가 왜 안 걸렸지? 풀린 건가, 혼란이? 제가 그거. 봐가면서 안 해가지고 제가 딴 거 보고 있었어요. 아까 총파 걸고 나서. 아, 다행이다. 뭐지? 아무튼 전화기도 배웠네요. 안녕. 어차피 불러오진 못하지만. 아, 괜히 배고프다. 배가 고프지? 나시. 와. 나시 아일랜드에서 잡아온 건가? 찾아야 되지. 이런 데 안에서 뭔가 아이템 같은 거 얻을 수 있지 않았던가? 실은 얻을 수 있는데 실을 굳이 지금 여기서 굳이 실을 모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릴리아 착해. 오케이. 아, 이러면 캐터피 그냥 앞에 해놓을걸. 아니요. 널 위해서 피츄를 준비해왔어. 얘한테 말고 뭐 어떻게 돼? 제발 아무도 안 죽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모두가 무사하길 기도합니다.
나시는 끝까지 얼굴이 안 나와. 만나기만 해도 굉장한 거야? 고고고. 아 뭔가 이거 그거다. 내가 잘나서 카프코코코 맞는 게 아니라 카프코코코기 호기심이 왕성해서 이제 저를 만나러 온 거야. 근데 누리공 레벨 높아져 있으면 어떡하지? 피츄보다 그냥 안전하게 나물빼미로 상대하는 게 맞을 거. 너도 피츄니? 어 뭔가 색깔이 톤이 어두웠어. 이로 친 것 같은데 느낌상. 와, 와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너 그러고 싶니? 젤리 가라 젤리. 아 젤리라고 하니까 너무 젤리 같아. 아 이거 부렸어. 시풍 뭘까? 와 별치스 다 하네. 집어. 아 좋았다. 이건 빼자. 한 배인데. 오케이. 오우 오우. 교체. 교체하는 게 맞을까?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남은 페미로 받아내면 되니까. 그래봤자 뭐 물거품인가 뭐 그런 거밖에 없을 거예요. 물대포 있나? 뭐 아무튼 뭐가 더 나은지 모르겠어. 아. 와 빨라서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야. 아니 제트 크리스탈. 와우 파워링이구나. 그러면 그만큼 이제 빛나는 돌이 많이 떨어 많이 발견된다는 얘긴데. 4개다. 아 11살이구나. 체육관도 없는 동네에요. 아 우연님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었지? 끊긴다고요? 근데 제가 송출하는 저기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브라우저에는 딱히 없는데 그게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아무튼 와줘서 고맙고 지금 하고 있는 건 너즐록 챌린지인데 혹시 너즐록 챌린지 알고 있나? 그냥 플레이 하려니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그 빨리 그냥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냥 빨리 깨버리려고 했는데 끊긴다고? 아닌데? 지금 모바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아무튼 너즐록 챌린지라는 거는 이제 저거야. 만약 플레이 도중에 그 포켓몬 쓰러지잖아. 원래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기절한 거라서, 아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설정대로는 기절한 건데 너즐록 챌린지에서는 죽은 걸로 판정해가지고 그걸 풀어줘야 돼. 어, 안녕하세요. 지금 트위치 한 분 더 보고 계시네요. 엄마가 너무 제멋대로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제 포켓몬이 안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쿠쿠이 박사 아까 내가 문 열어주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가택 침입하고 말이야. 경찰은 뭐 하는 거야 여기? 박사님 좀 잡아가란 말이야. 오케이. 누구세요? 어 릴리에. 릴리에는 그래도 교양을 갖추고 있어요. 성대모사 한 거야? 아 너무 귀엽다. 아. 아 용돈도 주고. 아 너무 쑥스러워하고 있어. 아 이 표정 너무 좋아요. 왜 캐터피가 선봉이 있을까. 아 우리 엄마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어. 릴리야 엄마가 없진 않지만 너무 뭔가 패드립 같았다. 가자. 근데 솔직히 이렇게 가방에 이게 그 뭐지 포켓몬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 우리가 고양이나 강아지 데리고 다닐 때 쓰는 그런 캐리어가 아니잖아요. 이거 엄연히 학대 아닙니까? 그냥 가방에다가 그냥 포켓몬 쑤셔놓고 다니고 있어. 왜 학대하는 거야 애를. 몬스터볼을 쓰지 차라리. 아무리 자기가 트레이너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 너무 귀엽다 진짜. 하지만 난 괜찮지 않아. 난 강해져야겠다.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너즐록 챌린지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아이고 내가 말 걸려고 그랬는데. 뭐지? 이어롤인가? 참고로 저는 지금 이어롤을 못 잡습니다. 벌레 타입 기술이 없어. 실풍기 벌레. 에스퍼 악. 아 벌레 타입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키우는 게 낫지? 레디바냐 젤리냐. 아, 근데 이거 너무 전기 타입만 많이 키우는 것 같은데. 아 당황. 찝어 그렇지. 아 말도 안 돼. 왜 쪼기를 네가 갖고 있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특방이 높던가 제가. 마비. 아 뭐야 피감기는. 그건 교체 막는 건 아니죠? 모르겠다. 오케이. 아! 아,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야. 오케이. 무릎 이러길래 이어롤인 줄 알았어요. 야동 같은 거 잡으면 좋은데. 잘몸에 좋지. 잔비가 숨특이었죠. 잠시만요. 지금 채팅 하나만 찾고요. 잠깐만요. 자, 갑시다. 오케이. 아, 너무 순조로운데? 너즐록이 이렇게 편하면 안 되잖아요. 아, 잠깐만! 갈보면 못 잡았어. 아, 지금. 아, 저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지금 딴 거 잠깐 보고 오다가 내가 너즐록 챌린지 하고 있다고 깜빡했어요. 지금 제가 못 잡는 포켓몬이 그래서. 못 잡는 포켓몬이 이어롤, 연구스, 갈보메가 됐네요. 아 진짜 갈보메 잡아야지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뭐하냐고. 아 못 잡아 이제. 아 뭐하는 거야 진짜. 정신 차려. 근데 갈보메를 못 잡으면 나중에 페리펀 따로 잡을 수 있나? 안 되겠죠? 그냥 도망가. 어, 아 제발. 아 맞아, 갈보메 빨라. 갈보메 빨라요. 이렇게 된 이상 피카츄 레벨이나 피츄 레벨이나 올리자. 그리고 피츄 어차피 레벨업 진화가 아닌데 나중에 중간에 그 뭐였냐 방울 얻을 때까지. 아 이거 내가 왜 그랬지. 전기 레벨 애한테 잡을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아 진짜 짜증난다. 나의 멍청함이 너무 짜증나요. 뭐 하는 거야 진짜. 아. 벌레만 세 마리야 벌레만. 아 저 돌아가면 되는데. 오케이징 나왔으면 좋겠다. 아 여기서 나오던가? 그럼 순서 바꿀 걸. 다행이다. 쇼크. 아. 오. 진화해. 아. 얘를 서포터로 쓸 수 있나? 저는 단대기가 방향이 반대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어릴 때 그거 있잖아요. 저기 단단해지기 배우나? 그 뭐였나? 띠부띠부씰 있잖아요. 그거 포켓몬 빵 사면은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 거기서 모양 제가 잘못 저기 해가지고 이게 앞인 줄 알았어. 코가 이게 콘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여기가 그니까 표정이 완전히 반대로 본 거죠. 저는 이렇게 약간 무섭게 노려보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이 등 부분이 코인 거야. 이게 약간 파라오 턱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였던 거죠. 여기가 앞이었던 거지. 되게 멍청해 보이잖아요. 갑자기 인상 확 달라지죠. 이게 앞에서 보기가 참 힘들어. 눈이 옆에 달려 있어가지고. 날카로운 되게 미남형인데
뭔가 단대기 이거만 약간 머리로 해가지고 밑에 몸 달아서 이제 단대기 캐릭터 만들면 재밌겠다. 단단해지기. 어 잠깐만. 나 지금 플레이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오 잠깐만. 아우. 아니. 니호. 연구스. 아 상관없네. 아 단대기부터 튀어나오는구나. 나 좀 단단해져 볼까? 단대기 생각보다 크다. 오 단단해. 아 맞아 실전용 단대기는 철벽쓰죠. 어 이거 딜교환 안돼. 바꿔. 지금으로 바꿔. 아이 쓸모없네. 난 널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 일단 파트너가 너무 약하면 좀 그러니까 얘도 좀 키워주죠. 레벨 10은 찍어야 될 것 같아. 아 갑자기 변하기로 했습니다. 뭐 고맙긴 하지만 이거 물리였죠 이게. 아 나뭇잎도 물린가? 오케이. 어? 뭐랬어? 뭐 딱히 상관없지만 전 진짜 처음에 이거 플레이할 때 되게 이런 거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읽었었는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못 느끼겠어요. 유기에나 감상하는 걸로. 또 시작이래. 분위기 있긴 한데 좀 위험하지 않아요? 약간 아니에요 죄송해요 헛소리를. 아 이건 좀 위험하다. 아니 아무리 조술하지만 왜 애한테 바느질 시켜? 마누라도 있잖아. 아니 마누라도 있잖아. 아니 본인이 하면 되잖아. 죄송합니다. 방금은 실언이었어요 제가. 요즘 세상에 말이에요 그냥 남자 자기가 깨면 되지. 어 방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만한 발언을 할 뻔했다. 도감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툼. 솔직히 자기 집에 있는 세탁기에 갑자기 로툼 들어오면은 아 그거 이득인가 오히려? 물로툼 얻으니까. 전 처음에 이거를 저는 포켓몬을 이제 포켓몬 배틀 같은 거를 7세대에서 처음 이제 입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토무가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썸문할 때 이게 뭔 소린가. 와우. 근데 이런 짓을 하기 전에는 저한테 동의를 좀 구하셔야 되지 않나요? 로토모 계속 떠들어 지킨다고요.
로톰한테 얘기하자. 도감 로톰도 좀 싸울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로톰 자체가 포켓몬이니까 위급 시에는 얘가 싸워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거든요. 포켓몬을 반드시 최소 한 마리는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게 은근히 곳곳에서 좀 짜증나요.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아무튼 반드시 한 마리를 남겨야 되니까 다섯 마리까지밖에 뭐 그 저기 포켓센에 못 맡긴다든지 교환을 못 한다든지 그런 식의 문제가 생겨서 로토무 자체가 포켓몬이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되나? 비밀이에요. 아 괜찮아. 난 내 캐릭터 여자니까 난 봐도 되지. 카운은 못 받았어. 다음요? 자 구경 한번 누워봐야죠. 침대에 소믈리에. 어 품평 안 하네. 계속 잠이나 자다가 한번. 이거 너무 뭔가 공식적으로 굉장히 공식적으로 커플을 밀어준 것 같아. 아, 저 위에 있는 이제 삐삐 인형은 제가 나중에 받게 됩니다. 어, 드디어 이제 포켓선에 쓸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뒤쫄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올라갈 때는 반드시 결국 이 풀숲을 지나게 돼 있는데 그냥 아까 밑에서 저기 할 걸 그랬어. 그냥 바로 언덕으로 뛰어 내려올 줄 걸 그랬어. 아 아직 로토무 캡슐이 안 되네요. 어우. 갈몸에 못 잡는 갈몸에. 레벨이 두 배 정도 차이 나지만 아마 도망간다 했을 때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하자. 그렇지. 아. 아, 제가 오, 급소 맞으면 죽지 않나? 어우, 다행이야. 원래 이렇게 오디오가 비면 안 되는데 계속 떠들어 줘야 되죠. 아 튼튼밀크를 카페 스페이스에서 얻을 수 있네요. 가이드북에 적혀 있었어. 아 그렇구나. 아하. 아 나무염의 주스 같은 걸 이런 데서 사면 되는 거네요. 필요하죠. 포켓몬 회복 꼭 시켜야지. 근데 포켓몬 회복시키는 것보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죠.
아니 너무 딱딱하다 이게. 어 이제 패스서클 해금 됐네요. 패스서클 해금 됐으니까 가보죠. 오케이 마마네. 맞아요. 전 통신으로 많이 놀죠. 아니요. 답은 정해져 있고 전 대답할 뿐이군요. 아, 말 걸어야 되는 거야? 이거 나 많이 했는데. 대접을 한다고? 말을 건다. 아니. 자, 말 걸었어. 저 사실 이거 그 다른 플레이어들의 캐릭터가 너무 이뻐서 스샷을 찍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거 영상을 뽑을 수 있게 되면서 캡처 보드가 이제 아 그러니까 리셋으로 캡처가 생기면서 그 작업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아요. 아니 너 좀 비키라고. 아이고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중얼거리면 된다. 아 너무 번거로워. 아니 어우 아 아무거나 지워주네. 이제 이 패스서클 이용하면은 패스코인을 이용해서 은한간을 벌 수 있는 아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 가능하죠. 그 제가 공략 영상 올리려고 하다가 뭔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어우 좋아 됐다. 아 됐다 드디어 됐다. 이게 돼야 이제 배틀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뭔가 안 어울리지 않아요? 이분 뭔가 역해가 부족해서 그냥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울려. 일단 네 아 이것도 새로 생겼었죠. 네.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내일 토요일 저도 주말에 한번 배틀 영상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됐고 이제 가면 되겠죠. 트레이너 스쿨. 아 이런 멤버로 괜찮나? 진짜 켄타로스 이럴 수가. 지금 제가 타이머를 보니까 1시간 40분째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데 2시간 되면은 일단 오늘은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오늘 이제 사실 제가 직장인인데 약간 야근 비슷한 걸 하고 와가지고 너무 좀 피곤하네요. 근데 제가 말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제 스스로도. 아 좋아 학습장치다. 너무 원했어.
어디 갔냐? 가방. 어 뭐야? 어, 뭐가 이상한데? 어 지금 좀 이상하다. 이거 약간 터치가 좀 튀는 그런 느낌이 있네. 어 좀 이상한데? 쳐져 있고. 약간 좀 이상했어. 지금 키보드가 키보드래 그 버튼이 약간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맞아. 그리고 패스서클은 맞아. 그거부터 해야지. 꼭 들어가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패스서클인지 확인부터 해야 돼. 글로벌 어트랙션이 있는지. 아이디 싱크 코드를 발행해 달라. 필요하죠. 이게 글로벌 어트랙션 등록을 하면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참여만 해도 몇 4천 코인 정도를 받아요 한 번에. 그래서 이게 그 말하자면 이벤트 기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즌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코인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어요. 패스 코인을. 제가 본캐 패스 코인을 그걸로 그냥 다 벌었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지 않나? 어 된다. 참가한다. 아 이거 발행해야 돼. 그럼 좀 이따가 하죠 이거는. 네 이거는 나중에 하고 제가 혼자 따로 하고 지금은 너즈록 챌린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서 왠지 애가 하나 죽을 것 같아. 슬슬 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번 작이 굉장히 전기 포켓몬이 후하게 나오네요. 일단 그 뭐냐 턱재충이랑 뭐 피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코일도 나오잖아요. 코일도 강철 아 맞아 조로아크 아 이건 울선이구나. 울문에서만 나오지 조로아크는. 조로아 오케이 힐하고 무리한 일은 시키지 않아. 그냥 풀어줄 뿐이야. 상상 많이 필요하겠죠. 뭐야? 이거 지금 좀 약간 이상해요. 키보드가 좀 이상해. 어? 왜 이러지? 좀 이상한데? 어? 어 진짜 이상하다. 약간 지금 뭔가 터치라든가 이런 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네. 바이탈 유지. 아, 터치가 왜 튀었을까? 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저 보일러 좀 끄고 올게요. 어 뭐야 살아있네. 쩔기구나. 아 물방이 높아서 그런가. 이것이 학습장치의 힘이다. 힐러 아 이런 눈 아닌가? 덤벼 다음 상대 울산에선 여기 이 풀숲에선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 뭐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지금. 제가 이걸 패드를
뭐가 이상하죠. 패드를 어떻게 움직이면은 이게 갑자기 맵이 켜져 버려요. 아 이거 좀 어떻게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 제가 지금 저기 할 수도 없고 이게 일본에서 바로 사온 거라 가지고 AS를 자기들 딴에는 뭐 AS 해준다고 그거 품질 보증서에 적혀 있었는데 이거 다시 보내가지고 AS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터치가 된 걸로 인식이 돼버려. 어우 안돼. 세다. 뭔가 내가 되게 힘들어하는 느낌인데? 쓸데없는 걸. 아 맞아, 독타입. 독타입이 또 있어야 돼. 나옵니다. 아 이거 알려주네. 이제 이걸 잡아야 된다 이 얘기죠. 오히려 얘가 약하니까. 좋았어. 아 오케이가 맞나? 너무 안 달랜데? 아 제발. 와 이건 아니다. 잠깐만요. 아 그렇다 해도 할 수는 없는데? 인성아치기. 아 그냥 싸워. 나옹이 픽업 특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아하, 이거를 유기 고양이였어. 사랑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걸 좋아하는 일부 트레이너에게 큰 인기다. 와우, 이거 고양이 집사 아 이거죠. 나옹이 얘는 뭐하지? 얘도 음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빵떡. 너무 동그래서 빵떡이야.
선제 공격 숨차업 수도 있는 뭐야? 이거 여기서 이제 좀 쓸모없게 포켓몬 관련 지식들을 알려주는 그거죠. 아, 여기로 들어갔으면 빨랐네.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하라 그랬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였지? 트레이닝 스쿨 들어가서 아,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 나 이미 충분히 애들 때려잡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안 될까? 여기 있는 애들을 상대해서 뭐 잡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을 걸어야 되는 거였어? 아, 뭐지? 안 잡은 애가 있어? 뭐지? 어, 잠깐만! 아, 놀래라. 아, 이거 백엽상 그건 줄 알았어요. 그 뭐냐, 튼데튼데 그 차곡차곡 왜 이렇게 차곡차곡처럼 생겼지? 아, 순간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슬급 보고 차곡차곡이 왜 여기 있어라고 생각하고 아, 차곡차곡인 줄 알았어. 아하. 오랭 열매를 지니겠다는 걸 말해선 안 됐어. 쪼기가 상대 저걸 먹는 거던가? 뭔가 상대의 열매를 먹는 게 있었는데. 어, 뭐야? 잠깐만요. 쪼아 대기가 저기였나봐요. 상대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 효과를 얻는다. 와, 이걸 버티네. 이야. 와, 이거 버티네. 아, 고마워. 오케이. 자, 트레이너 스쿨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싸우자. 특성이 뭐였지? 위협이었나? 순재. 위협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내 피추는 특수기를 갖고 있죠. 그렇지. 크, A급 특성. 어, 잠깐만, 너 특성이 뭐냐? 테크니션이야? 어, 괜찮은데? 근데 나름 벌레 타입 기술이 뭐가 없나? 어우, 어우, 못 도망가.
어 잠깐 그러고 보니까 아 다행이다 독기술 없어가지고 오케이 분발 성장은 가끔 쓰는 경우가 있지만 분발은 아 이런 스피드 외관이었다 아니 왜 날 불러 아 이런 구도나 연출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위에 스피커가 있다 이런 거 이 의외로 백지를 펴놓고 이런 걸 그려보게 하면 잘 안 그려져. 뭔가 불려갈 정도로 잘못이라도 한 거예요. 그럴지도? 그런가요? 너무 놀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랑 배틀 하든가 그러고 선생님 강력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아 잠깐만요 그냥 해 아 이게 뭐야 어차피 로딩은 못해요 아 제발 이거 진짜 처음에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어우 그냥 스타팅을 써버리네 아무튼 선생님 그 폴리 뭐라 해야 되지 캐릭터를 새로 만든 줄 알고 막 어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그냥 여사원이었어요 왜 마비가 안 걸리지? 아 무서운데 다 불에 약해 아 고양이도 고양이 어 이거 안돼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후내밀기를 할 수밖에 없네 와 어떡하지 아 위험한데 불기술 갖고 있을까 잘못하면 나무뱀이 이거 놔줘야 돼 진짜 까딱 잘못하면 나무뱀이 놔줘야 돼 좋아 안 돼. 아이고 빨리 한 명 희생자를 정하자. 누가 한 명 잃어도 되는 그런 애를 정하는 거야. 아 어떡하지? 지금 받을 사람이 없어 이걸. 받을 포켓몬이 없어. 불꽃새를 또 쓸 거란 말이야. 아 미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큰일 났는데. 진짜 하나 잃어야 돼. 아. 아 너줄로 이거 딱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플레이 마치려고 그랬는데 아 피츄를 잃을 순 없어 자 진정해 누가 제일 쓸모없을까 꿈틀이 아 이렇게 무의미하게 피를 빼버렸어요 피츄를 괜히 교체해가지고 무의미하게 피츄 피를 빼버렸어 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건 단대기를 놓아줘야 돼요 일단 실풍기를 쓸 수 있을까? 체력적으로 스피드적으로 제발 버텨 버텨 아 이렇게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 단대기 놓아줘야 됩니다 아 다 마찬가지인데 젤리도 잃어야 돼 와 이게 처음에 벌레 타입밖에 안 잡혔던 게 이렇게 돼버리네 진흙이라도 뿌려 제발 버텨 제발 버텨 와 와. 와. 큰일 났다. 야오불 하나한테 다. 와.
다 놔줘야 돼, 저거. 총파. 와, 깡패야. 그렇지. 아, 진작 이렇게 할걸. 아. 아, 화상인데. 안 됐어. 피츄로 마비까지 걸어. 그것만이 살 길이다. 제발, 혼란 풀리지 말아주세요. 그래. 아하! 아, 그냥 레디바 놔줄, 그걸 포기할 걸 그랬다. 와, 이제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냐? 물기 약타입이라서 반감. 밝혀. 다음 그것뿐이야. 풀렸어. 와, 너즐록 챌린지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놔줘야 돼. 와, 와, 이거 여기서 이렇게. 오, 피일. 근데 화상이라고. 아,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눈앞이 깜깜해졌다. 아, 이제는 하얘졌다 했나? 와, 와, 이걸 처음부터 레디바로 해가지고 총파 걸었어야 했는데. 아, 돈까지 맞춰? 너즐록 챌린지 이렇게 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었어요. 와, 아, 그래, 상처약이 있었는데 상처약 왜 안 썼어? 이 상처약 있잖아. 아, 왜 안 썼어? 아이, 아이템 왜 안 썼어? 열매도 있었는데, 열매도 주고 하면 되는데. 아, 근데 어차피 스피드가. 아, 아까 이거 혼란 걸었을 때, 그때 이거 피를 회복시켰어야 했어요. 아. 아무튼. 아니, 제가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저절로 감기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변명, 다 끝난 다음 변명해봤자 뭐해. 아이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너즐록 챌린지가 실패로 끝났고요. 네, 별로 이렇게 좋은 영상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반성 중입니다. 아, 왜 아이템은 제대로 안 썼지? 제가 이게 변명을 하자면 끝이 없지만, 네. 일단은 네, 너무 피곤했다는 걸 변명 삼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서 이제 그 스토리보드를 깬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제가 배틀만 하다 보니까 포켓몬 네, 상처약이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네, 아휴, 변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이거 편집해서 올릴 수나 있나? 그냥 없었던 걸로 흑역사 취급해야겠는데. 아, 2시간 동안 내가 했던 지난 2시간은 대체 뭐였단 말인가. 오늘 이렇게 해서 네, 포켓몬스터 울선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은 한번 포켓몬 배틀에 한번 네, 방송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아무튼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오트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